오늘도 비장함을 장착하고 광란의 우디를 잡으러 설 전문가. 오늘 솔루션도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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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어? 무서운 마음이네. 조금만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야, 너 장난 아니다. 저 줄 한번 줘보세요. 줄 한번 줘보세요. 예? 아니 우디가 이렇게 공격성이 강한데 줄을 달라니요.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될 텐데. 줄 주세요. 괜찮아요. 짧게 해서 주세요. 짧게 해서. 짧게. 네. 뭐 가방 다 물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줄 주세요. 드디어 줄을 건네받은 설 전문가 우디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설 쌤 조심하세요. 머리 가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뭐야 왜 조용해졌지? 더 멀리 가보세요. 안쪽으로 가보세요. 너무 신기해. 쟤 왜 저래? 그리고 보호자가 더욱 멀어지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얌전하다 못해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네, 딱 보여요. 어떤 아이인지. 네, 어떤 아이인지 지금 딱 보여서요. 순한 양이 된 우디가 너무나도 네. 어색한 보호자.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딱 들어오는 순간 느껴졌어요. 우디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잠깐이지만 저한테는 많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딱 저한테 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해봤는데 네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딱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라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을 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디의 교육을 위해 가족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데요. 우디가 저렇게 좀 분리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분들이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우디 편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무시하기. 아셨죠? 빨리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좀 사연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영상을 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우디는 외부인이 왔다 하면 동네 떠나가라 짖으며 달려들곤 했는데요. 쬐끔한 게 정말 무섭게 악을 써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짖는 소리가 저는 처음에 이거 강아지 소리가 아닌데 무슨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저런 목소리를 내네. 사고를 당했어. 와. 방금 영상 중에 딱 보고 어? 이런 거 없으세요? 약간 느껴지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보고 싶으면서 아, 내 목소리에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한테 오라고 하는 거 같은데? 자, 우디의 행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아주 우리를 쳐다보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우디가 뭐라고 보호자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같으세요? 내 편 대달라고. 그쵸. 내 편 대달라고. 응. 아니면 나 잘했어? 아.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계속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하면서 확인을 계속하고 나 잘했는지 확인하고 이리 오라고 그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죠. 이리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그냥 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항상 보호자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뒤에 있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성을 잘한 행동이라고 잘못 생각해왔던 거군요. 지금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아프고 나서부터. 네. 어릴 적 우디는 독성 물질을 주워 먹고 죽다 살아났었죠. 저 정도면 되게 심각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입원하고 나서부터 되게 공격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한 10개월 때부터. 그렇죠. 왜 병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병원 뒤부터 나타났으니까. 병원만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팠을 때랑 개충기가 너무 겹쳐버렸어요. 꼭 아프지 않더라도 개충기 시기에 성격이 180도 바뀐 하루아침에. 진짜로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란 게 뱃소리 나면 막 좋다고 사람 온다고 좋다고 뛰어나가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뱃소리 나면 막 공격적으로 바뀌고, 우디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조금 예민한 감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도 그랬듯이 어린 나이까지는 그것을 참고 표현 안 하거나 그냥 내재되어 있다가 개충기 시기가 딱 오는 순간에 아팠고 입원했고 이런 게 기폭제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디의 문제 행동을 보면 가장 큰 건 우리가 동맹공격성이라고요. 동맹공격성. 보호자와 동맹을 형성하고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만 보이는 공격성. 딱 가장 개충기 시기에 혼자 있고 아프고 이러다가 그걸 회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주셨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가족들만 믿는 상황은 더 강해졌을 거예요. 룰 없이 그냥 다 되니까. 그리고 내 뒤에는 항상 거대한 내 백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줄 주세요. 괜찮아요. 우디는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만 보이는 동맹 공격성이었는데요. 엄마 보호자와 멀어지니 동맹이 끊어지고 믿었던 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바로 설 전문가에게 공격을 멈췄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번엔 산책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디는 흥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난리법석이었는데요. 아우 지금도 시끄러워요. 아이고. 아니야, 우디. 전쟁일 것 같은데? 전쟁이에요, 정말. 그리고 바퀴 달린 것만 보면 달려들며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왜 그랬던 거죠? 바깥 환경에 대해서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야. 그럼 바깥을 싫어한다는 건가요? 소리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이 바깥 환경 자체가 싫어요. 소리랑 바퀴 예민한 것들. 뭐 바퀴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뭐 굴러가는 거에 뭐 위협을 당했다거나. 제 생각에 입원실에 있을 때 어떤 기계 소리 같은 거에 좀 민감해지지, 예민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병원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나는 소리들은, 입원했을 때 나는 소리들은 뭐 산소, 아마 지금 저렇게 혈변을 하고 이 혈액성 구토를 하고 했으면 산소도 막 계속 틀어주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런 소리들은 오히려 백색 소음에 좀 더 가까워요. 백색 소음, 그런 비 내리는 소리나 일부러 강아지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리도 틀어놓기도 해요. 우디 입장에서는 바퀴 소리나 뭔가 이런 그런 소리들이 그냥 내가 원래부터 싫었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들이 낮은 소리를 좀 싫어해요. 강아지들이 많이 하는 한 짖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저리 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뭔가 예민한 아이인데 움직이면서 이런 게 굴러가면서 그런 낮은 소리가 나고 이러면 상당히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디는 바퀴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저 이 소리도 이렇게 높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낮은 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움직임과 소리가 합쳐지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소리에 다 그래요. 모든 소리. 청소기도 당연히 그러겠죠. 낮은 소리에 움직이잖아요. 평소에 그런 예민한 성격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싫어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런 소리들이.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뿐 아니라 예민한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 사료를 갈아 물에 개어 죽처럼 먹어야 할 만큼 우디는 주의가 필요했다는데요. 아픈 이후 딱딱한 사료 한 알만 먹어도 거품털을 할 정도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고 꼭 해봐야 되는 검사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추측만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우디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촬영 전에 검사를 받도록 제가 해드린 거였고. 사실 설쌤의 제안으로 우디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리 병원을 찾았는데요.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디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우리 우디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병원 진단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우선은 지금 우디의 딱딱한 걸 먹으면 토하는 건 우디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과연 우디의 진단명은? 식도협착증이에요. 식도협착증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설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식도를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식도 안쪽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데요. 식도 아래쪽 부분에서 더 이상 내시경이 진행이 안 돼요. 어떡해. 구멍이 식도가 너무 좁혀져 있어서 보통은 식도라는 곳은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원래는 밥을 안 먹을 때 이렇게 쏙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먹으면 막 이렇게까지도 커져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되게 조그맣게 굳어 있어요? 네, 굳어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맣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이 너무 작게 내시경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구멍이 좁아져서 굳어져 있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쌓이는 거예요. 내려가질 못하고. 우리가 그때 아팠을 때 독극물을 먹고 토를 하면서 식도에 염증이 생겼고 그 식도 염증으로 인해서 구멍이 되게 작게 엉겨 붙어버린 그래서 식도협착이 생긴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우선은 치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유동식으로 줘야지만 토를 안 하고 잘 버텨낼 거예요. 저런 거는 수술은 안 되나 보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 구멍 안에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이 있어요. 100%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래도 한번 딱딱한 것도 먹어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치료하는 것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보호자가 멀찌감치 떨어져 신경 쓰지 않으니 우디가 어느새 조용해진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 보셨어요? 손님들 왔을 때? 네. 네. 보호자님들이 잘못했을 때 눈빛만 걷어도 우디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우리가 룰을 정해주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이런 것만 꾸준히 해줘도 우디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디는 보호자만 뒤에 있으면 그 백을 믿고 외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맹 공격성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 동맹을 잘못된 동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들어왔을 때 우디가 잘못하는 행동을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내 편 들어줘 이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우디의 첫 번째 솔루션 잘못된 동맹 끊기. 먼저 설 전문가가 벨을 누르고 들어와 볼 텐데요. 낯선이가 오자 역시나 짖기 시작하는 우디. 오세요. 네.
따라 나오지 마세요. 뒤에 계세요. 줄 놓으시고 제 뒤쪽으로 오세요. 줄 놓으시고 제 뒤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제 뒤쪽으로 오세요. 제 뒤쪽으로 오세요. 더 뒤쪽으로 가시고 눈 마주치지 마세요. 이럴 땐 뒤돌아 있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많이 안정돼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서 칭찬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바로 짖는 모습 나오면 그 즉시 제 뒤로 다시 지금처럼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다시 가보세요. 지금 다시 가서. 다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가서 좀 칭찬해 주세요. 우디가 짖으면 보호자가 멀어져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고 얌전해지면 다시 가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네. 우디야, 오세요. 하지만 설 전문가가 부르자 또다시 보호자를 등에 업고 짖기 시작하는 우디. 그래도 이번에는 금세 얌전해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가세요. 방금처럼 소파에 앉아서 칭찬해 주세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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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짖을 때마다 보호자님이 편 안 들어준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동안은 뒤에서 계속 편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보호자님들이 제 뒤로 와서 제 편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확실한 규칙을 통해 잘못된 동맹을 끊어주기.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부인이 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짖지 않는 우디.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럴 수가. Unbelievable. 네, 좋아요. 지금 옆에 있어주셔도 돼요. 지금 안 짖고 잘하잖아요. 옆에서 이때 칭찬해주세요. 아, 잘했어, 잘했어. 네, 이때 칭찬해주세요. 잘했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보호자가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우디가 짖지 않고 왔을 때 칭찬해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통해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면서 외부인이 와도 괜찮다는 신뢰가 쌓이다 보면 우디의 외부인 공격성 개선될 수 있겠죠? 다음은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우디. 집 안에서 나는 특정 소리뿐 아니라 밖에서도 바퀴 달린 것만 지나가면 난리법석. 위험해 보일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우디의 소리 민감증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걱정이었던 게 소리에 대한 민감증. 되게 심했잖아요. 저 블라인드, 뭐 그리고 청소기, 그리고 바퀴 굴러가는 거, 손수레 막 바퀴 굴러가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밖에서 먼저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실내에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옳지라는 의미로 쓰일 클리커.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디를 위해 습식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우디. 먼저 클리커 적응 교육부터 해볼까요? 우디. 다 앉아보세요. 지금 흥분했어요. 우디야. 클리커 소리 뒤에 칭찬하길 반복하면 나중에는 딸깍 소리가 들릴 때 아, 이게 잘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이제부터 한번 교육을 해볼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가장 쉬운 블라인드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를 한번 여기서 짧게 한 번만 잡고 앉아보세요, 보호자님. 더 짧게 잡으셔도 돼요. 저걸 움직여도 짖지 않으면 클릭하고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리에 잠시 반응하더니 금세 다시 설쌤에게 집중. 좋아요. 이제 좀 크게 내볼게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이야, 잘 참아냈죠? 방금처럼 좀 크게요. 그렇지. 네,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와우, 이제 소리에는 전혀 무관심. 이제 신경도 안 쓰네. 소리가 났지만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걸 확인했지만 보호자한테 네, 네, 다시 집중할 때 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어머님이 직접 도전해볼까요? 이땐 주지 마세요. 우선 기다려보세요. 불러보세요. 우디, 이리 와. 보여줄까요? 네, 보여줘도 돼요, 지금. 이거. 이렇게 주지 마세요. 네, 다시 차근차근. 역시 놀랐지만 이번엔 짖지 않네요. 보세요. 그런데 이때 실수로 소리를 크게 낸 보호자. 오, 기다려. 공든탑이 무너지나요? 그래. 어, 오케이. 깜짝이야. 완전 좋아. 네, 본의 아니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이야, 위기도 무사 통과. 잘했으니 칭찬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우디는 바퀴 소리를 유독 싫어했었는데요. 이게 대리 석바닥에서 굴러가면 더 소리가 날 거거든요. 네, 좋아요. 바로 옆에서 낮은 소리를 내며 바퀴가 굴러가도 안정된 모습입니다. 네. 어, 좋네. 오, 잘하는데. 네. 너무 잘하네. 캐리어도 무사 통과. 우디야, 너 정말 기특한데? 아니, 청소기 한번 해볼게. 제일 고난이도야. 축구. 어, 이건 진짜 싫어하는구나. 어, 이건 진짜 고난이도인데? 청소기는 틀지도 않았는데 생 난리네요. 이 전까지는 정말 잘해줬었는데 아,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우선은 움직임으로 할게요. 소리 안 하고 움직임만. 그렇죠, 천천히. 무리하면 안 되겠죠? 좋아요. 다행히 움직임은 잘 참아주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이제 쉬고 조금 움직여볼 거예요. 청소기 소리가 나면 우디는 청소기를 물어뜯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었죠.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좋아요. 와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계속 주세요. 잘하면 계속 주세요. 이제 짖지 않고 얌전하게 기다리면 네. 보상을 받는다는 규칙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죠? 네. 어, 어머님 타이밍 진짜 좋아요. 제가 청소 다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단번에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이는 우디. 잘했어. 이게 가족분들끼리 네. 약간 저희 없을 때 이거 줄 안 하고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연습을 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 제일 금방 될 것 같은데? 소리 민감증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우디 왜 이렇게 잘해? 우디 잘한다 진짜. 아,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소리 민감증 개선 교육 대성공.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교육 한번 해보시니까. 한 가닥 희망도 보이고 하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며칠 후 보호자에게 도착한 영상.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려다가도 보호자에게 집중. 와,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산책 때도 흥분하지 않는 우디. 이젠 그냥 평범한 반려견 같은데요. 옆에서 바퀴가 굴러가도 이제 문제없죠? 이 녀석 정말 대견합니다. 우디야, 앞으로 착해져서 더욱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